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광장으로 지난주 개장한 부산 송상현 광장에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섣부른 개장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고 분수대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던 문화마당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소통의 광장을 내세웠지만 정작 집회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텅 빈 광장을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최대 규모로 개장한 송상현 광장.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찾아간 광장의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바닥 분수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실개천도 흐르지 않습니다. 개장 당일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던 문화마당도 공연은커녕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심 광장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은 오히려 발걸음을 되돌리기 일쑤입니다. 대전에서 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휴식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벤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도로 중앙의 광장이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광장으로 가려면 널따란 횡단보도 두 곳을 건너야 합니다. 또 왕복 7차로와 4차로 중앙에 있지만 아이들의 돌출 행동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주위가 차도변이 있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애기들이 있으면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애기들은 이 분수공원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집회를 열 수 있는 다른 공간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부산시의 허가를 받고 비용을 내야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소통의 광장이 시민들에겐 닫힌 광장이 된 것입니다. 당초 송상현 광장을 흐름과 소통의 광장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부산시 취지와는 다르게 조례를 통해서 집회와 시위 같은 경우를 경찰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고 사실은 불통의 광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소통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1,800억 원의 거액을 투입해 만든 소통의 광장이 불통의 상징처럼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